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 많이 춥죠? 갑자기 추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은 절대 춥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 이곳에, 아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고백할까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매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자리에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때론 거친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여 이곳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거친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잣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을 들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광야의 그 거친 길을 걷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류종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여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난 창문 앞에서 엎드려 기도한 그 간절한 심정과 같이 삶의 여러 형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주님을 추추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지성과 상식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살아가는 죄된 저희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정죄하고 세상의 안목과 자랑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로 이제는 함께 더불어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얘기합니다.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해진 인간의 나약함을 떨쳐버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지혜를 의지하며 더 이상의 바이러스 근심이 없고 저희 심령이 물된 동상 같아서 기쁨을 얻어 뛰고 춤추며 주를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곳에 우리 드림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가을 양육 프로그램과 코비드 챌린지 등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시간을 통해 주님과 친밀함을 더해갈 때 영적으로 회복되고 단련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동안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동안의 수고가 좋은 열매 맺는 축복 주시며 다음 세대 성경학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영혼 속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도 붙들어주시고 위로와 힘을 더해주시며 특별히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미얀마 그 땅에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한 관심과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사명 붙들고 영적 리더로 기름 부음 받으신 담임 목사님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좋은 꼴을 먹이게 하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모든 교육자분들과 그 가정 또한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열 가지 재앙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가정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친히 이끌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궁핍함으로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주께로 힘으로 새롭고 좋은 곳으로 복이 있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만 가져가기만 한다면 이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작은 일인 줄 믿기에 소망으로 새롭게 하실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 내 마음의 죄와 나의 추악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이용할 것과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구별하여 드릴 때에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십일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며 이웃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마다 주의 복음으로 또 예수의 생명으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크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새 가족분 계시면 더 축복하고요. 또 혹시 등록할 분 계시면 한 계단 내려오셔서 2층 그레이스홀에서 목회자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음 세대 성경학교가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10월 23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8월에 성경학교를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서 미루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우리를 통해 또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2주간 20%까지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에 이제 과도기적인 단계인데요. 그래서 저희 오늘 주일 오후 4시부터 1, 2, 3부 예배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시고 또 사무실에서 또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또 백신 접종하신 분들 인센티브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인원을 좀 다로 분류해서 저희가 카운트를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청하실 때에도 거기에 접종 여부를 저희가 묻는 게 이제 그 인센티브의 인원 제한에 이제 숫자를 저희가 세기 위해서입니다. 접종 완료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들어오시면서 1층에서 접종 완료 배지를 달고 접종 완료 하신 분들은 3층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아직까지 이제 접종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4층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센티브 구분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정확하게 세야 돼서 어쩔 수 없는 저희가 상황이라 이해를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접종 완료 안 하신 분들을 뭐 차별하거나 저희가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라 이 같이 앉으셨을 때 저희가 숫자를 셀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어린이부, 또 유치부, 또 유아부 저희가 전체 20%의 인원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목요공감 예배 10월 22일에 10월 특강이 있습니다. 온양 한올고등학교 교목인 이성재 목사님 모시고 비폭력 대화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는데 자녀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안의 대화도 이 비폭력적 대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과의 대화, 가족 안의 대화, 또 교회 안에서의 대화에 여러분이 좋은 팁들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어머니들에게도 또 소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10월 23일부터 4주간 저희 드림홀에서 비전홀에서
기도를 갖게 됩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또 내년도 달력 사진 저희 교회 바라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계절 다양한 각도에 있는 교회가 들어가 있는 사진도 괜찮고요. 주변 사진도 괜찮습니다. 고해상도 파일로 이진학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코비드 챌린지 시즌 2 잘 하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막 스트레스 받는 목사님 왜 숙제를 내주세요 이러시는데 여러분 농담으로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숙제 또는 부담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균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훈련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주의 훈련의 과정을 잘 거치면 그 다음에는 숙제가 아니라도 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큐티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것이 내 삶의 예, 가장 중요한 시간의 일부분으로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교우 소식 알려드릴게요. 최익수 집사님, 전진미 집사님 가정에 자녀 최선우 군과 또 조은희 자매 결혼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5시 20분에 메리빌리아에서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교육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같이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셨던 이정영 목사님과 김미경 전사님, 그동안 두 분 통해서 많은 열매들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인사하실 때 큰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사할 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의 앞으로의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가시는 분이 있으면 또 오는 분이 있어야죠. 새로 오시는 목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이지혜 목사님. 이지혜 목사님은 앞으로 저희 여성 목장, 여성 교구, 여성 마을 담당하고 또 여성 사역과 또 돌봄 사역에 저희 특화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새가족위원회 사역도 같이 하게 되는데 충남 아산 출신이고요. 또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졸업하시고 또 저희 그 목회자 시험 수련목 시험에 전국 수석으로 아주 공부도 잘했던 다양한 또 달란트가 있어서 뭐 영상이나 또 디자인 또 함께 그런 부분 저희 전에 목회팀과 잘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라 여러분께 제가 기쁨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에 잘 적응하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7장으로 가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오늘 이제 모세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열 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까지 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의 말씀 잠깐 이어볼까요? 모세가 이 바로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인내하고 다시 한번 순종해서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네, 미디안 광야의 40년이다.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또다시 바로 앞에 나아가는 일을 감수할 수 있었던.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요? 내 마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야 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서 네,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말씀에 오늘 이제 7장도 이어져요. 7절을 한번 볼까요? 7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자, 모세가 80세였고 아론 83세였다. 여러분 저 7절의 짧은 두 줄 안에 여러분은 읽으면서 어떤 느낌, 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아, 저 형제는 세 살 터울이구나. 진짜 단순하신 분들이죠. 숫자만 보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미 없는 구절을 한 절도 적지 않으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는데 저에게 있는 게 딱 편지지 한 장. 그러면 적어도 그 편지지 한 장 안에 지금 내가 고백하고 싶은 말을 다 적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편지 한 장으로 지금 청혼을 한다 하면 거기에 쓸데없이 예, 노래 가사 적거나 가나다란 마바사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 딱 몇 살 그러면 생각나는 또 하나 사람이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이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나이가 나오죠. 그 나이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한번 보죠.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할 때 75세라고 창세기에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75세 몰라도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났다.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또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며느리를 얻는 과정,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 나이 몰라도 전혀 이해가 문제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굳이 나이를 적은 이유는 뭘까? 네, 고향을 떠나기 어려웠던 나이라는 거잖아요. 떠나기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고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한 일,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적었는데 이건 아주 조금 적은 거다. 그 일을 다 쓰면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 이 기록된 척을 보기에 부족하다. 이 세상에 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록과 예수님의 행한 일을 적으면 어디 세상에 다 채워도 놀 곳이 없다. 책꽂이가 꽉 차서 못 쓰겠다 더 이상.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적으려면 지면이 부족함에도 이 성경에 형 아론과 모세의 83, 80이라는 숫자를 적은 건 지금 이들이 이런 바로 앞에 나가는 모험을 감행하기에 예, 적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뭐를 먼저 생각하나요? 나의 지금 조건과 환경을 따지죠.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지식이 부족해요.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건강이 나빠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환경과 상황은 상관없다. 지금 모세와 아론 80세와 83세 그 나이 상관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순종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인 건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다음 두 번째 절 보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신다. 영어 성경 보면 beautiful, wonderful 이런 단어들이 저 구절에 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 뒤쪽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으론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지만 지금 내 삶의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거기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제대하는 날짜가 있거든요. 어쨌든 버티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고3이 그 고3의 생활을 정말 공부에 자기의 잠 줄여가며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수능 날이 있거든요. 그날까지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인생을 네, 아름답게 하신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네, 빨리 하나님의 축복과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에, 어떤 사람은 60에, 어떤 사람은 70에도. 모세는 몇 살이에요?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임받는 인생이 됐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늘 아름답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다고 그 80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궁중에 40년 필요 없고 미디안의 40년은 그 인생에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 그 시간만큼 아름다운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 궁중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의 40년이 없었다면 그 모세의 80의 아름다운 인생도 없다. 따라서 우리의 처음과 끝, 오늘 같이 읽은 성경 표현대로는 그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매 순간순간 어느 한 절도 그냥 버리는 인생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예,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이제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이 재앙의 이야기를 좀 해보죠. 바로가 강팍하고 완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오늘 같이 읽었던, 처음 읽었던 본문이에요. 왕이 예, 나일 강가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빨갛게 피로 바뀌는. 두 번째는 개구리고요.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가축의 죽음, 여섯 번째는 종기,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열 번째는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자, 여러분 뭐 신학교 가실 거 아니면 저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나와요. 그것만 아시면 되죠. 열 가지 양은 어디 나오냐? 출애굽 7장부터 12장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외우지도 않을 걸 저기 띄워놓은 이유는 이거예요. 1번부터 3번과 4번부터 10번은 재앙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 1번부터 3번의 재앙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에게 내린 재앙이에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어 있죠. 나일강물이 피로 바뀌는 걸 애굽 사람의 눈에는 뻘겋게 보이고 이스라엘 사람 눈에는 예, 생수로 보이진 않습니까? 그럼 1번부터 3번까지는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그 사람들에게 내려진 재앙이라면 4번부터 10번은 조금 달라요. 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가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만 겪었던 재앙이에요. 예를 들면 우박. 그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골라 맞추진 않잖아요. 조준 사격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빨리 집에 들어가라. 늦지 않게 집에 들어가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렇게 써 있느냐? 네, 빨리 들어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박이 내려요.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우박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해가게 하시는 거죠. 나중에 볼 장자의 재앙도 마찬가지고. 자, 또 하나가 있어요. 1번부터 3번까지의 재앙이 내릴 때 애굽 사람들은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어디로부터 이 재앙이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니까 그냥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걸 누가 허락하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그 백성들 가운데 네,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드립니다.
차이예요. 여러분,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저 출애굽하기 전 그때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는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 장차 올 심판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이 재앙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4번부터의 재앙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길을 주셨고 저 애굽의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당해요. 마치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집트 사람들 그 위에는요 캄캄한 구름과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었고 이 재앙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 그들의 동네에 쫙 내려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 빛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고 그 어둠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네, 죽어가는 모습. 우리 이 땅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심도 성경은 얘기해요. 그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들려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올 심판과 또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 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바로가 거절 하다가 처음으로 모세를 불러서 타협하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재앙이에요. 8일 재앙인데요. 출애굽기 8장부터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나와요. 이 천지가 8일 때이니까 바로도 예, 견디다 못해 마음이 조금 돌아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5절을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가라는 거잖아요. 가라. 오케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26절.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걸 애굽 사람이 싫어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애굽 사람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돌 던질 겁니다. 그래서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가는 광야까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바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볼게요.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조건이 붙어요. 그 다음 뭐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가라,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관할, 통치권 아래 있어라. 너희는 나의 영원한 노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 쓸까요? 네,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가라.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너 말고도 할 사람 많다. 이게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는 말인지 몰라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일수록 싫어해요. 왜? 자기의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싫어해요. 왜요? 자기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테니까. 그냥 남성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아내가 늘 옆에 있으면요, 사실 죄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없이 혼자 있으면요, 유혹에 빠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에 대입해 볼까요? 하나님하고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죄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셉을 보죠. 요셉이 그가 섬기던 그 보디발, 그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늘 어떻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우리 죄의 분량과 반비례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확률도 줄 뿐 아니라 죄의 분량이 줄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죄 짓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젊을 때, 그때는 뭐 내가 할 수 있죠. 지금 못해도 나는 아직 젊으니까 네, 열심히 하면 되죠. 그렇게 살다 보니 죄 짓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이 되고 50이 되면 내가 한번 죄로 인해서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멀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도 많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붙들려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삶의 죄 문제를 결정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러 나가잖아요. 그때 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을 하나 걸어놓으세요. 이 선을 넘어와서 산에 올라오지 마라. 모세만 올라와라. 왜 그러냐? 그 선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경계예요. 죄인이 그 선을 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 백성의 중보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모세를 장차 오실 예수님의 상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 선은 거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대속죄일 딱 하루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도 죄 짓으면 죽고 나와요. 그래서 발목에 줄을 묶고 가고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면 그 줄을 당겨서 시신을 꺼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인간이 밑에서부터 쭉 커튼 뜯듯 뜯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갈라주신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삶을 살아요. 은혜 속에 들어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과거와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바로가 오늘 하는 말, 그래 가라,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런데 멀리 가지는 말아라.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마라, 나랑 멀어진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삶에서 잘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 재앙을 하나하나 다 다루기에는 이게 주일날 할 일은 아니고 이제 열 번째 재앙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는데 21절 제가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고. 아주 구체적이죠.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뭐 하시고?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 그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필살기를 쓰시는 거죠. 열 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하나님의 장자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괴롭히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장자를 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 문설주에는 뭐가 발려 있어요? 저희 읽었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피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 집은 그 심판이 뭐 한다? 예, 아까 읽었어요. 넘어간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영어의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는데 안 바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죽음을 이긴 십자가 사건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피를 발랐잖아요. 근데 피를 바른 그들의 마음도 똑같았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 지금 100명이 앉아있다라고 할 때 그 100명의 믿음이 다 똑같지 않은 거 아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일단 피는 발랐어요. 피는 뿌렸는데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날 담대하게 그냥 코 골면서 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고도 불안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피를 바르고 의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발랐다고 산다고? 피를 바르고도 그날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벌벌 떨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살았어요. 뭘 의미할까요? 예,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왜 없어요? 있어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시험당해서 몇 주 교회 안 나갈 때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뺀질뺀질 그냥 도망다니고 피해 다닐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그거와 상관없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에 의심이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은 예, 사라지지 않아요. 성경은 말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도 이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또는 그 반복되는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 때문에 정말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그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의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죄인이었는데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지 못한다. 떠나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아요. 구원은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 사는 것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까 안 주실까 그걸 눈치 보면서 거기에 바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구원받으려고 그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선 죄인은 다 죽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에 산 것은 너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를 묻는 게 아니라 문에 피 발라 있냐 아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신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게 무슨 구원이냐, 그렇게 간단하냐, 나도 믿겠다. 그래요, 너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뒤에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가 갈라지는 속에서 걷지만 애굽의 병사, 쫓아온 병사들은 거기에 다 수장을 당하죠. 그래서 신약성경을 읽으면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 범죄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홍해를 건넌 뒤에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것,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를 돌아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미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당하고 몰살을 당했는데 여전히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뒤를 쳐다보고 애굽 군대의 말밥 일곱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나의 과거의 죄를 떨쳐내지 못한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정죄감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다 우리가 예, 믿음 안에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인생은 은혜로 사는 삶이죠. 은혜로 산다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 사실 바로에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거절하죠. 여러분 이 땅에도요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남은 건 심판뿐입니다. 바로 놔줄 것 같아, 안 놔줄 것, 놔줄 것 같아, 안 놔주고. 시편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교화 같다고 말하죠. 딱 바로의 인생이 그래요.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출애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출애굽 사건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 것은 딱 하나예요. 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실 때 그 기적과 이적 안에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함께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밤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 번째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즉 그들은 삽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오늘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죄의 죄책감으로 마치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병사의 말발굽 소리처럼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잡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안한 마음으로 그 구원이 떨어져 나가지 않음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나의 행함으로 그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그 애굽의 죄를 묵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들리지도 않는, 따라오지도 않는 그 애굽의 병사의 말발굽 소리에 죄책감에 눌려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쁨 가득 채워주시기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즉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으로 두려워 떨며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우리의 생명이 살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건지시며 우리를 도와주심을 동행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믿음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음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속에 이제는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